잘 잤다. 오늘은 즐거운 내 생일. 어서 준비해서 나가볼까? 먼저 화장실부터. 아, 시원해. 이제 샤워를 해볼까? 랄랄라. 샤워도 끝! 오늘이 내 생일이라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네. 머리 말리고. 예쁘다, 예뻐. 물이 벌써 끓고 있네. 끄고. 맛있겠다. 이제 차를 먹어볼까? 역시 따뜻하고 맛있어. 이상하다. 근데 왜 내 생일인데 친구들이 아직 연락이 없지? 어? 드디어? 응, 비비. 너희 집으로 오라고? 알았어, 금방 갈게. 내 생일인 줄 알고 생일 파티 해주려나 보다. 나이나. 안녕히 가세요. 누구세요? 응, 나야, 비비. 들어와. 응? 어서, 루비. 안녕. 아띠도 와 있었네. 내 생일인 줄 알고 미리 케이크를 준비했나 보네. 소피비비, 빨리 먹고 쇼핑센터 가야지. 그래, 알았어. 소피, 너도 좀 먹어봐. 난 괜찮아. 아침에 뭘 먹었어. 그럼 아티랑 금방 먹을 테니까 조금만 기다려줘. 내 생일이라서 케이크 산 게 아니었구나. 얘들아, 쇼핑센터 버스 올 시간 됐어. 빨리 나가자. 그래, 알았어. 이제 작전을 개시해볼까? 뽀로로! 뽀로로! 내가 부탁한 거 준비 다 됐지? 그럼! 조금 있으면 크롱이 가지고 올 거라고. 늦지 않게 올 테니까 예쁘게 잘 부탁해. 오케이! 자, 서프라이즈 작전을 시작해볼까?
뽀로로 생일 파티 잘해. 고마워, 콩순아. 우와, 콩순이 생일 파티 밥솥 너무 예쁘다. 근데 크롱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크롱! 크롱! 영자, 영자, 가고 있으니까 가만 불러라. 아이자. 크롱, 빠진 거 없이 다 가져왔지? 당연하지. 친구들 오기 전에 빨리 해야 돼서 그렇지. 자, 시작해볼까? 좋다. 아이자. 그럼 나는 밥솥 뚜껑 열기. 자. 우와, 밥솥이 너무 예쁘다. 자. 뭐야, 뭐하냐? 어? 알았어! 우와! 진짜 예뻐! 진짜 예뻐! 뭐로야? 오늘 주인공 잊었냐? 소피라고! 알았어! 그럼 크롱은 간식방 꾸며 나는 선물방 꾸밀 테니까! 아, 소피는 진짜 좋겠다! 으쌰! 으쌰! 쇼! 캔디 자판기로 넣고 나도 하나 뽑아볼까? 보로로야! 알았어, 알았어! 내 입을 넣고 선물방은 이것만 넣으면 끝! 왜 그런데 재밌다! 뭐하냐, 크롱? 아니야! 키, 미끄럼틀 타놓고 나도 한번 점프! 우와! 진짜 재밌다! 바로야, 이것만 올리면 된다! 알았어! 으이야! 어우, 서비는 진짜 좋겠다! 출발합니다! 얘들아, 오늘 정말 재밌었다, 그치? 진짜 진짜 너무 아이쇼핑을 많이 했더니 배가 너무 고파. 소피는 오늘 재미없었어? 아니야, 재밌었어. 우리 배고픈데 빨리 들어가서 밥 먹자. 소피도 빨리 들어와. 그래, 알았어. 오늘 성공해야 되는데. 우와, 이게 뭐야, 비비? 먹인 밥솥이잖아. 우리 밥해 먹으려면 밥솥이 있어야지. 맞아, 오늘 밥은 나 소피가 해주는 거 먹고 싶다. 소피, 우리 밥 좀 해줘. 오늘 내 생일인데 여기서도 밥을 하는구나. 뭐해, 소피? 나 지금 배고프단 말이야. 빨리 밥 해줘. 그래, 알았어. 이 밥솥은 엄청 커서 밥도 많이 해야 되겠다. 우와, 이게 다 어떻게 된 거지? 소피, 생일 축하해. 소피, 우리가 모르는 줄 알고 엄청 속상했었지. 뭐야, 그럼 너희들 다 알고 있었던 거야? 당연하지. 이제 생일 축하해야 되니까 주인공은 여기 위로 올라가라고. 그래, 고마워. 나 여기 위에 올라와 있으니까 꼭 공주님이 된 것 같아. 자, 그럼 오늘의 주인공 소피 생일을 축하해 볼까요?
주인공이 초를 불어야지. 하나, 둘, 셋, 후. 이제 맛있게 케이크를 먹어야 되니까 주인공은 저기 위에 주인공 자리로 올라가. 알았어. 나나. 으쌰, 으쌰. 자, 그럼 케이크를 자르겠어요. 아티, 우리도 우리 자리로 내려가자. 서피, 생일 축하해. 맛있게 먹어. 응, 고마워. 우와, 진짜 맛있겠다. 우와, 진짜 맛있어. 아, 뽀로로가 직접 만들었나봐. 자, 여러분, 케이크를 다 먹었으면 바비큐로 바꾸겠어요. 따뜻따뜻. 우와, 바베큐도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자, 그럼 이제 선물 전달식이 있겠습니다. 그럼 입장. 소피, 생일 축하해. 내가 갖고 싶었던 곰이형인데 고마워 얘들아. 자, 이제 변진왕도. 소피야, 생일 축하해. 웃는 모습이 예쁜 내 친구, 앞으로 더 친하게 지내자. 사랑해. 비비, 아티가. 모두들 고마워. 나 지금 너무 행복해. 소피, 저기 선물방 가서 다른 선물도 보라고. 자판기도 엄청 재밌어. 맞다, 빨리 와라. 알았어. 우리도 빨리 가보자. 응? 준비를 너무 열심히 했더니 너무 덥네. 아이스크림이나. 아, 시원해. 뽀로로야, 나도 덥다. 선물은 다 열어봤으니까 이제 자판기 해볼까?